불멸의 전사 2. 처음 봤어요. 그 후배는 그래서 처음 봤는데 별로 이렇게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잘 못해요. 사실상 그야말로 정말 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뵙고 너무 이제 반가운 마음에 와서 막 인사도 드리고 했더니 너희는 뭔데 나한테 이렇게 친한 척하는 거야? 아 그리고 너무 낯설어. 그리고 쉬는 시간에 말 시키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잠깐만, 아니 얘기를 해. 너도 입이 있으면 그래. 아니 정말 이거는 너무 얘기를 해야 돼. 진짜 저 오빠 되게 어이없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 이렇게 이런 애드립이나 이런 얘기하시는 거를 처음 만났는데 그 뭐랄까 되게 소름 돋을 정도로 재밌다 막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예. 정말 너무 팬이고 자꾸 죄인처럼 자꾸 수그리시고 막 도망가시고 근데 자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죄인은 빼주십시오. 예, 그거는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크. 아니야. 저는 아니야. 죄인. 그런 일 다 빼요. 아니, 그렇게 뺄게요. 예. 이렇게 말을 심하게 했네, 내가. 예. 그 성적표 어디 갔냐고 하니까 전쟁통에 전소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리고 어제는 자기는 옛날 사람, 우리가 지금 놀렸어요. 아, 오빠 옛날 사람 같다. 이러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TV에서 봤던 친구들인데 이제 후배인데 여자니까 근데 여자가 같지 않은 느낌. 여자 같지. 아니 막 진짜 이쁜 여자면은 제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너무 좋은 후배들을 같이 하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친해진 느낌.